싫으시군요. 근데 이게 투자가 됐든 금융이 됐든 쓰는 용어는 제한적이에요. 이게 그해 시험에만 뭐 난이도 조절용으로 새로운 단어가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데, 예, 대부분 뭐 일반적으로 쓰던 애들 한도 내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죠? 그래, 뭐 당도 섭취를 하셨으니까 초과리가 돼. 저희가 이제 그 강의 전에는 잘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잘 먹거나 뭐 그래 마시는 거는 좀 마셔도, 예, 저거 조금 먹다가 만약에 끼잖아요. 그렇죠. 쫙 벌렸는데 이상하네 막 이래가지고, 그죠? 갑자기 학교 연생이 한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이가 이상해졌다고, 그죠? 혹시 피가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예,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드시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저거 물고 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기 딱 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대출금에 상환이 있는데 거기는 별표 하셔야 돼요. 자, 융자를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상환하는 이제 방식인데, 첫 번째가 이 금리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고정이자율하고 뭐가 있어요? 변동이자율.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약 날로부터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있죠. 예,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고정이자율. 그 다음에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이렇게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게 뭐? 예, 변동이자율이죠. 그러면 고정금리는 만약에 5%로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어떻게 돼요? 예, 5%로 가는 경우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고정금리보다는 초기 이자율이 낮죠. 예, 그런데 얘는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뭐를 할수 있어요? 금리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만약에 3개월 단위로 조정하잖아요. 그럼 3개월이 도래하기 그 전에 있죠. 그 사이에 리스크는 대출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해줄 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정 주기가. 이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초기 이자율이 뭐보다 고정금리보다 낮은 게 대부분이에요. 이것도 답으로 준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고정 이자율로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을 해요. 근데 대신에 거기에 따라 이자율 변동이라든가 또는 인플레 있죠. 예, 등에 대한 이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이걸 대출자가 부담해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기 이자율 있죠. 예, 초기 이자율이 뭐보다? 예, 변동 이자율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대신에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 받으면요. 예, 돈을 상환해야 되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상환 계획을 수립하기가 편리하죠. 예, 매월 동일한 이자가 이제 잔액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변동 이자율로 대출을 받게 되면, 얘는 상대적으로 초기 이자율이 고정 이자율보다는 낮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출 이자율을 결정할 때,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돼 있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뭐를 조정한다 그랬어요? 이걸 조정하죠. 기준금리를.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로 뭐 쓰냐면 CD 있죠. 예, CD 유통 수익률을 쓰거나 아니면 코픽스 있죠. 이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은행에서도 이제 자금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얘네도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CD라는 것 있죠. 이게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예금 증서라는 게 결국 통장이라고 해요. 그죠? 예, 이거를 누구에게? 투자자들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건 차입자가 아니라 이걸 발행할 때는 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CD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게 통상 91일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3개월짜리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발행을 해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네가 1억짜리 CD를 발행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자율을 몇 프로 주면 10% 주면 여기다 투자하는 사람은 9천만 집어넣는 거예요. 9천만. 9천만 집어넣고 1억짜리 뭐를 증서를 받아가는 거예요. 통장을. 근데 받았다가 자기가 필요해서 돈이 필요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명이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갖고 계시는 통장은 다 기명식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어요. 양도하다 걸리면 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기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창구에 나와서 제시하면은 액면가대로 지급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CD를 발행해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가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금리로 쓰는 게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새롭게 도입한 게 코픽스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9개 은행에서 얘네도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비용 자료를 묶어서 은행연합회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 은행연합회에서는 그거를 갖고 매달 15일 날 이걸 발표해요. 코픽스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산금리는 요거는 대출을 실행을 할 때 요때 정해지는데 거의 만기 때까지 그냥 그대로 가는데 기준금리는 은행마다 틀리고 지점마다 틀려요. 예, 요거는 뭐 지점장 권한에 의해 가지고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때 그 시중은행에서 이 가산금리 책정할 때 있죠.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우대금리를 써서 이걸 낮춰줘야 되는데 거꾸로 높여서 금리를 책정했다가 걸렸던 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마 소송 중일 거예요. 그것도 개인으로 보면은 대출 기간 동안에 조금 이자를 더 낸 부분이 크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많으면 총액은 어마어마하죠. 그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차이점이 고정 이자율로 대출 받을 때 조기 상환할 수 있겠죠. 변동금리로 대출 받아도 조기 상환할 수 있겠죠. 그럼 조기 상환 수수료 낼 거 아니에요. 낼 때 똑같이 적용했다고요. 이거나 이거나. 근데 이거를 적용할 때는 이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낮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는 중간에 금리를 조정할 때가 있을 때는 높일 때 높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다 떠넘겼던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기 상환 들어왔다 그래서 얘하고 수수료율을 갖다 동일하게 적용하면은 돈을 빌려 쓴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죠. 그래서 그게 관례대로 똑같이 적용했다가 이것도 아마 이 조정 권고를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이것도 시정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약관을 예, 꼼꼼히 봐야 돼요. 약관을. 근데 우리나라 정서가 약관을 안 봐서 탈이지. 옛날에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정서 있잖아요. 여기 사인하는 것도 있죠. 예, 이거를 옛날에는 그냥 사인하라고 그랬을 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글자도 작고 볼 수도 없어서 그냥 은행 직원이 여기 사인하라고 해서 그냥 사인만 했다. 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기다가 써놓죠. 상기 내용을 다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거 사인을 한 것이라고 그걸 담아놓는 거죠.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약관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약관에 따라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예, 내용의 두 가지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예, 알아두시면은 필요하겠고요. 가끔 얘네들이 지문으로 등장해요. 지문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추세가 얘네 따로 내고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구분 따로 내고 그러지 않아요. 섞어서 나와요. 섞어서. 그리고 증권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도 있냐면 1번, 2번, 3번, 4번 만약에 5번이 있죠. 예, 그러면 뭐 MPTS 있죠. MBB 있죠. CMO 있죠. MPTB 있죠. 그래 놓고 여기는 조기 상환 위험을 넣어요. 예, 이렇게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도. 근데 답이 이거예요. 답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보면 원리금 상환 방식에 대한 구별이라고 있죠. 얘보다는 어쨌든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이거예요. 예, 원리금 상환 방식에 대한 구별을 배우실 때는 일단 항상
원금 균등 있죠? 예, 얘는 지난번에 이렇게 체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할수록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있죠. 예, 원리금이 점점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든다는 거.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있죠. 예, 원리금 균등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자 지급분이 있죠. 원금 상환분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요. 이자 지급분은 시간이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도 있죠. 예, 이게 시험상에서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기본으로 나와요. 답으로도 가끔씩 활용을 하고. 그랬을 때 예, 제일 먼저 보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얘네 조건을 예, 같이 주는 경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융자금이 있죠. 예, 융자금은 1억이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대출 이자율이 있죠. 예, 이자율은 10%. 그 다음에 기간은 10년인데 예, 매기 상환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죠. 예, 이걸 우리가 볼 때 여기서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원금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원금을 구할 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우리가 이제 납입 횟수라고 명시하는 이유가 예, 그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외부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갖고 오신 거예요. 갖고 오셔가지고 조건이 뭐였냐면 융자금 2억, 이자율이 5%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2회차에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라고 그랬을 때 거기 조건이 매월 상환이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못 본 거예요. 매년 우리가 여기 할 때는 그냥 여기 매기 상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년에 한 번씩. 이거는 그냥 2억인데 대출 기한을 몇 년을 줬냐면 10년을 준 거예요. 그러면 2억을 10으로 나누면 2천일 거 아니에요. 원금만. 그렇죠? 근데 그게 2천에다가 5% 이자면 1000이잖아요. 그 1회차만 납입할 돈이 3000이잖아요. 근데 지문을 봤는데 천 단위가 없는 거예요. 천 단위가 없는데 왜 천 단위가 안 나올까를 갖다가 본인이 이거를 계속 확인을 못한 거예요. 시험이 모의고사 시험이 끝나고 나중에 그거 갖고 고민하고 책을 찾아보고 어딜 찾아봐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들고 왔을 때 조건을 봤을 때 매월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120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근데 실전에 가서도 그런 착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은 꼭 체킹을 해야 돼요. 여기도 매기 상환 조건이니까 융자금이 1억이잖아요. 그럼 매기 상환이니까 10으로 나눠야겠죠. 그 원금은 얼마? 1000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나의 표로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 드린 거죠. 이거 표로 해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두 개 비교하라고. 그죠? 표가 없으면은 비교해서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갚아나가는 이제 회차를 얘기를 할 때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융자 잔액이죠. 1억이고요.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고 원리금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만기 때까지 동일한 원금을 납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자 계산이 있죠. 이자 계산은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구한다고요. 그죠?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10%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회차가 0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빌리자마자 상환하진 않아요. 1년이 경과한 시점서부터 상환한다고요. 그러니까 1회차 상환액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환이 들어가겠죠. 그때 이자가 10%니까 얼마겠어요? 예. 네. 그럼 이자가 이제 이자에 대한 부분이 1000이죠. 그러면 1회차 상환에 대한 원리금은 얼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년의 경과 시점에서 1000만 원이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잔액이 어떻게 돼요? 1억이 아니겠죠.
연초에는 1억이었지만 연말이 됐을 때는 얘가 얼마로? 9천으로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이제 2회차 상환이 들어갈 때는 얘는 원금은 그대로 1000이지만 이자 부분이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900으로 줄죠. 그러면 2회차 상환 들어갈 때는 얼마? 19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또 2년째 되는 말이 될 때는 잔액이 9천이 아니라 얼마? 예, 8천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 적용하면 얼마겠어요? 800. 그럼 3회차에는 얼마가 나오냐면 180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균등하지만 이자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이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잔액이 줄어드는데 고정금리를 쓰잖아요. 이자율을. 그러니까 원리금은 어떻게 돼요? 이게 체감하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원금은 균등하지만 뭐가 줄어드니까?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리금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논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있겠죠. 그러면 원리금 균등에서는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원리금부터 구해야 돼요. 그럼 원리금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융자 금액 있죠? 뭐를 곱하면 되냐면 저당상수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저당상수를 별도로 구하지 않고요. 이 조건일 때 저당상수 있죠? 이거를 줘요. 이런 식으로 줘요. 이 계산을 구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준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융자금이 1억이잖아요. 그럼 저당상수가 0.117460이라고 주어지면은 원리금이 1,174만 6천 원이 나와요. 곱하면.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요. 똑같은 거죠. 자, 여기는 이제 회차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잔액이 있죠. 똑같이 얼마냐면 1억이겠죠. 그러면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원리금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게 균등한 거예요. 이게 이게 균등한데 우리가 상환을 하잖아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원리금이 상환이 들어오면 이자부터 공제하죠. 남는 걸로 이제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이자의 계산, 이자율은 여기도 몇 프로냐면 10%예요. 그럼 똑같이 1회차 1114만 6천 원 상환이 가면은 이 중에서 잔액이 1억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자가 1000이라고요. 10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뭐예요?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죠. 그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면 174만 6천 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회차가 되고 난 다음에 잔액은 1억이 아니겠죠. 예. 174만 원 상환했잖아요. 그럼 잔액이 9,826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똑같이 2회차가 됐을 때 1,174만 6천 원 상환 들어가죠. 그럼 이때 이자가 1,000만 원이 아니라 잔액에다가 이자를 부과하니까. 그죠? 그러면 982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를 공제하고 남는 게 원금 상환이 된다고요. 그럼 원금 상환은 192만 원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만큼 상환이 됐잖아요. 그럼 2년차 되는 말이 되면은 이게 잔액이 9,633만 원 이런 식의 떨어져요. 그러면 똑같이 1,114만 6천 원 상환 들어갈 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죠. 뭐가 줄어들었으니까 잔액이. 그럼 얘가 이제 963만 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분은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원금 상환분은 점점 뭐 하는데, 네, 이자 지급분은 점점 감소하죠. 이게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물어볼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에 똑같은 대출 조건이잖아요. 그럼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어느 게 커요? 얘가 큰 거죠. 얘는 2000, 1900, 1800 이렇게 상환 들어가잖아요. 얘는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기까지 가죠. 어느 게 더 원리금 상환액이 크겠어요? 얘가 크죠. 왜냐하면 얘가 잔액이 오래도록 남아 있으니까 이자를 얘가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같은 조건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 있죠. 상환액이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죠. 대출 중간에 남아있는 잔액이 있죠. 잔액이 얘가 훨씬 크잖아요. 얘가 작고. 얘는 왜냐하면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니까 잔액이 팍팍팍 준다고 일정한 크기로. 그죠? 그러니까 얘는 대출 기간이 10년이잖아요.
5년이 경과하면 융자금의 반 이상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는 절반이 됐더라도 융자금액의 한 3분의 1도 채 상환이 안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얘하고 얘하고의 비교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요거 이제 바꿔서 주는데 이걸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게 뭐냐면 원금 원리금이잖아요. 단어 하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본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증 또는 체증식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이제 회차가 있고요. 잔액이 있고 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원리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잔액은 이제 1억이고요. 이자율은 똑같이 몇 프로? 10%. 그러면 1회차 상환 들어가는 이자가 1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이때 상환 들어가는 원리금이 있죠. 예, 원리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숫자는 제가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초기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여기 보게 되면은 이자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럼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면은 은행에서는 이걸 가지고 원금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이자부터 빼준다고요. 근데 이자를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00이잖아요. 이 돈이 이 잔액에 부과된다고요. 못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잔액이 커지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의 상환. 예.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해주냐면 인플레가 심할 때 있죠.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때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환이 들어오는 건 반갑지 않은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돈이 대출 상환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내가 1억을 빌려줬을 때는 이거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승용차로 보게 되면 뭐 그랜저급 살 수 있었는데 돈의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이 돈 받아가지고 다시 사게 되면 소나타급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입장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냐면 2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안 받고 2월 시켜서 다음 달에 아니면은 다음 연도에 더 많이 갚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대출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이 방식이 누구에게 유리할 수 있냐면 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젊은 왜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출 받을 때는 이 방식으로 대출 받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주택의 예상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단기의 양도 차익을 기대하고 부동산 매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 받는 것보다는 점증식으로 대출 받는 게 유리하죠. 초기에 상환 부담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단기에 뭐 한 1년만 보유하고 있다가 바로 양도 차익만 기대하고 들어간 사람은 융자를 또 많이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환의 부담이 적은 이 방식으로 대출받는 게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개발업자들이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 방식으로도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택에 대한 예상 보유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이 점증식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141페이지 가면 상단에 그림 나와 있죠. 거기. 그게 기본적으로 문제를 내는 거는요. 그 그림에 입각해서. 왼쪽 그림 있죠. 예, 이게 원리금 상환액 있죠. 이거를 우리가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슨 구성이냐면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차입자의 소득이 있죠. 예, 소득은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 차입자의 소득에서 대출 초기 있죠.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의 부담이 큰 애 있죠. 예, 걔가 이제 원금 균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뭐가 커지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점증.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는 점증이 상환 부담이 제일 적어요. 자기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규모가 제일 적고요. 원금이 제일 큰 거죠. 그죠? 근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겠죠.
점점점 얘는 상환 부담이 커지고요. 원리금은 균등할 것이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체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이게 무슨 방식이냐. 원리금. 그러면 이거는 원리금 균등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융자 잔액 있죠. 대출 잔액이 있잖아요. 예, 잔액의 크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고 봐요. 예, 가치 상승 대비 대출 잔액이 있죠. 예, 잔액은 뭐가 제일 적게 남냐면 원금 균등이 제일 적게 남아요. 그 다음에 남는 게 원리금 균등. 제일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애가 누구겠어요? 그게 점증이에요. 그렇죠? 상환이 제일 더디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시험에 대출 잔액 물어볼 때 이렇게 준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원금 균등, 쟤는 원리금. 이래가지고 그림으로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림으로. 이게 거기 그 그림에도 이렇게 명시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금융론에 관련된 원서에 있는 거예요. 원서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번역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문제로 나오면 이제 풀 수 있겠나요? 자,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이 있죠. 예, 돈을 빌려준 대출자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 위험은 어느 게 적겠어요? 응? 원금이 적을 거 아니에요. 원금이 원금 빨리 회수가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원금 회수 위험은 원금이 더디게 회수가 될 때 그게 나중에 채무 불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원금이 빨리 회수될수록 원금 회수 위험은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거기 141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밑에 원금하고 원리금하고 체증식의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를 가지고 읽어보시면서, 그죠? 예, 납득을 하는 게.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에 보면 원금 균등 사업 방식은 대출자 측에서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양가로 4번에 보면 원리금이 원금에 비해 초기에는 원리금의 지불액이 적겠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하고 비교하게 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리금이 유리한 거죠. 근데 세 가지를 놓고 보게 되면 어느 게 제일 유리하다. 점증이 제일 유리한 거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활용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양가로 6번에 보면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에 대한 저당 잔금이 있죠. 예, 원리금이 원금보다 많다는 얘기죠. 남아있는 대출 잔액이 많으니까. 그리고 양가로 7번에 보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의하면 대출 기한 중에서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분할 상환 규모는 점점 커지죠. 예, 그런 거 시험 지문에 잘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런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의 계산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요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는요. 주택하고 상가 있죠. 예, 두 가지를 물어봐요. 주택하고 상가하고. 근데 이것도 이 변화를 얘네도 물어보고요. 얘네도. 원금하고 원리금의 상환액 있죠. 예, 그것도 물어봐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문제로 이제 풀 때 한번 해보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산 문제가 이 두 가지에서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나오든가 아니면 원금 원리금 이거 물어보든가. 그죠? 얘네가 간단하게 낼 때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어떨 때는 난이도 조절용으로 조금 힘들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아 이게 간단하구나라고 생각해갖고 계산 문제 있을 때 바로 덤비시면 안 돼요. 어쨌든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예? 이걸 선생님이 그냥 수십 번을 얘기해도요. 시험장 들어가면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풀어요. 그리고 후회한다니까요 나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거 대입하면 단순하게 나올 것 같은데 조건이 틀리다고요. 조건이. 그러면 그 조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 걸리고요. 거기다 대입해서 풀어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자, 여기 주택에서는요. 거기 보면은 물건 가치 대비 융자 비율이라고 해놨죠. 예. 그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물건 가치 대비 융자 비율 또는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투자론에서 배웠던 대부 비율 있죠.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융자 금액, 대출 가능 금액 있죠. 예, 걔 계산하려고 그러면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융자금 곱하기 무슨 비율? 대부 비율 또는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예, 융자 비율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냐면 옆에 예제 가면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 그래가지고 1번이 있죠. 예제. 거기 보시면은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소유의 주택시장 가치가 얼마래요? 3억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대출 승인 기준이 박스 안에 있죠. 담보 인정 비율이 시장 가치 기준 몇 프로래요? 60%.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3억 곱하기 0.6이죠. 그러면 368이니까 얼마? 1억 8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갖다가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총부채 상환 비율인 거예요. 요거는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하는데요. 여기서의 융자 금액이 있죠. 여기가 연저당상수주고요. 이게 연소득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예, 이거 곱하고 거기에다가 기타 부채 있죠. 요 기타 부채라는 게 뭐냐면 신용으로 대출받아서 갚아나가는 이자 있죠. 뭐 그런 수준인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서 나가는 돈. 근데 얘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그 문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자 차입자의 연소득이 얼마래요? 5천이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보시면 연저당상수가 얼마? 예, 이거를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 0.1로 줬죠. 그 여기서 융자 가능 금액 계산하죠. 그 위에 계산한 금액의 10배 생각하면 돼요. 그 출제자가 이걸 의도적으로 0.1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연소득이 얼마냐면 5천이잖아요. 그죠? 예, 5천만 원일 때 총부채 상환 비율이 얼마예요? 50%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기타 뭐 부채라든가 이런 게 없죠. 그러면 5천에 50%면 얼마예요? 2,500이잖아요. 그럼 2,500 0.1이죠. 예, 그러면 얼마겠어요? 예, 그럼 2억 5천이에요. 10배.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예, 거기 보시게 되면은 예,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융자 받을 수 있는 규모는 1억 8천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기준이 다 충족이 돼야 되니까. 담보 인정 비율은 몇 프로? 60%. 여기 총부채 상환 비율은 몇 프로? 50%.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2억 5천을 대출해주면 이 조건은 충족이 될지는 몰라도 이 조건을 넘어서니까 융자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작은 거를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작은 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지 하고 이렇게 휙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면 또 이상해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푸는 요령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상가예요. 그죠? 상가는 이 똑같아요.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예,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하는 게 하나 있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뒤에 보시게 되면 예제가 하나 또 있죠. 예,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물어봤죠. 근데 거기 봤더니 시장 가격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담보 인정 비율을 몇 프로 줬어요? 60%. 그러면 얘랑 똑같잖아요. 곱하면 되죠.
예, 5억 곱하기 0.6 하면 예, 3억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를 기준으로 계산하냐면 현금 수지 기준하는데 요때 현금 수지가 이거 기준하는 거예요. 예. 아까 여러분들이 부채 감당률 배우셨죠? 예, 그러니까 융자를 받은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융자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는 예, 이 공식에다가 이 거기서 제시된 조건을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 해놨냐면 1억 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부채 감당률이 얼마라고 주어지냐면요. 예, 2라고 주어져 있죠. 근데 연간 자당상수가 얼마예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0.4 나오겠죠. 예, 이거 할인하면은 2억 5천인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3억. 여기는 얼마? 예. 그런데 조건을 봐야 되는 게 박스 안에 보시면 상가의 기존 저당 대출금이 1억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억 5천에서 1억 원은 빼야 돼요. 예. 그래서 융자 받을 수 있는 규모는 1억 5천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조건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흥분하는 거죠. 드디어 나도 계산이 됐어. 이렇게. 근데 지문 안에 보면은 2억 5천이 또 있어요. 이거 있어요. 넣어줘요. 이걸 빼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또, 그리고 틀리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채점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맞다. 예, 이러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가답안 나오고 채점해 보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는 뭐 좋아진 거죠. 처음에 뭐 계산 나오면 일단 다 싫었는데 그래도 뭐 간단한 거 나오면 그래도 어떻게 도전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계산에 대한 것까지 바라지는 않는데 그죠? 이론적으로 나오면은 풀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하단에 그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런 거를 이렇게 풀어 보시면서 또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밑에 그 답이 있죠? 답 부분은 볼펜 하나만 올려놔도 가려져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일부러 그렇게 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풀고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쫙 해보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봤을 때다 맞추면은 기본적인 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죠? 어느 거는 맞고 어느 거 틀리고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정리가 안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해보시면은 이게 왕도가 따로 없어요. 누가 이제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언제 뼈저리게 후회하냐면 9월 달 넘어가 들어가면서 후회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일찍 시작할 걸, 공부를.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이 한 9월 달 넘어 10월 달초 가게 되면 부류가 세 부류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한 달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또한 사람은 그냥 이번 주에 시험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다된 사람이에요. 지겨운 거 이제 더 보는 것도. 마지막에 한 부류는 이미 내년을 기약하는 사람. 그죠? 모든 거를 다 내려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학원하고 내년도에 수강료에 대해서 협상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몇 프로 할인해 줄 거냐, 기본소는 줄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거를 학원 측하고 협의를 다 하는 거예요. 그 협의가 끝났으니까 본인은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괜히 시비 거는 거죠.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이거 원래 1년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하고 내년에 나랑 같이 해. 뭐 이렇게 돌아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가지고. 간혹가다 하고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2019년에 1차만 됐어요. 그러면 지금 2020년에 뭐를 공부하겠어요? 2차를. 근데 2020년 되면은 여기 신규가 들어왔을 거 아니야, 회원이. 그죠? 이 회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한 번에 동차 합격하는 건참 인간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1차 합격하고 그다음에 2차, 왜? 본인이 1차 다음에 2차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 천천히 막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본인이 여기서 합격하나 이 사람이 1, 2차 동차 합격하면 같은 기수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중요한 거는 한 번에 해서 빨리 이 바닥을 뜨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공부는 잘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만 그렇다는 거죠. 마음만. 실력이 안 된다고요? 아니 근데 우리가 또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저에게 다섯 번을 물어봤다. 다섯 번을. 접어야겠죠? 네 번을 물어봤다. 접어야겠죠? 세 번을 물어봤다. 접어야겠죠? 도대체가 지금 기간이 지난 게 몇 번인데 그게 회차가 안 돼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학원마다 다니면은 물어보는 사람은 계속 꾸준히 물어봐요. 그죠? 쉬는 시간마다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제가 한번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갑자기 외국에 나와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가면서 이게 아마 영어로 이게 바뀌어서 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못 들은 체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걸 뭐 제가 저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그렇단 얘기죠. 예, 여러분들이 기운 내시고 어차피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되돌아가기도 힘들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바깥 양반하고는 타협은 다 보셨나요? 아직 타협은 못 봤고요. 다음 달이면 타협 볼 타이밍이 될 거예요. 그죠? 올해 내가 반드시 합격할 거야. 올해는 아무래도 1차밖에 안 될 것 같아. 가서 공부해봤더니 원래 이 시험이 2년은 걸리는 시험이래. 올해는 워밍업이고 내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합의가 된 분들은 8월 달에 들어올 때 얼굴이 환해서 들어오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난리 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페이스로 가면 10월 달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야, 좀 기운 내시고 조금 더 하시면은 될 거란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이 부동산에 무슨 제도가 있어요? 예. 이게 증권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동산의 유동화 제도라는 건요.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부동산을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팔아버리는 거예요. 매각하는 거. 근데 매각할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판 물건을 다시 되산다는 것도 힘들어요. 가격의 변화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동화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자금 뭐가 있겠어요? 수요자가 있죠. 네, 자금 수요자하고요. 시중은행하고 거래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 뭐 6억짜리 부동산인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농협에서부터 한 2억 정도는 융자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농협에서는 이 물건에다가 뭐를 설정하냐면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죠? 예. 네. 그런데 융자를 해줄 때 기간이 10년짜리로 빌려준 거예요. 그럼 이게 장기 채권이잖아요. 그럼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 있죠? 예. 네. 이 명칭을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럴 때 이 농협에서는 융자를 해주고 이 물건에 대한 뭐를 갖고 있냐면 저당권을 갖고 있죠. 예. 근데 명칭이 저당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권이라는 게 이게 증서가 아니라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그러면 이 저당권에 기초한 이 저당권의 소유권이 있죠. 이걸 누가 갖고 있어요? 농협이. 농협이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의 기초에서 매월을 단위로 이 사람으로부터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권리일 뿐이지 이게 현금은 아니라고요. 근데 농협은 이 사람에게 대출을 어떻게 해줬겠어요? 고객들로부터 예금 받아서 대출해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고객이 돈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이건 단기인데 장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어요. 현금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문제가 걸리겠죠. 그럴 때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권리 있죠. 이 권리를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누구에게 주택금융공사 있죠.
주택금융공사는 자기네가 발행하는 상품이 있죠. 보금자리론 상품을 판매를 해서 확보한 저당 채권을 유동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시중은행에서 장기 대출해주고 가지고 있는 저당 채권을 얘네가 사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얘네한테 이거를 매각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현금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계속해줄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택금융공사는 자기들이 사들인 저당 채권이 있죠. 예, 이거를 기초로 해서 누구에게? 예, 투자자에게 뭐를 발행하냐면 증권을 발행을 하죠. 그래서 증권을 판매해서 조달한 자금이 있죠. 예, 이거를 1차 시장으로 계속 공급해 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부동산의 이제 유동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주택금융공사로 넘겨주는 것도 있죠. 예, 이게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택금융공사는 사들인 저당 채권을 기초로 뭐를 발행해요? 증권을 발행하죠. 이게 저당의 증권화라고 그래요.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하고 증권화를 같은 개념으로 봐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는 이 저당 채권을 유동화할 때는 반드시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만 유동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동화하고 증권화가 같다. 그래서 이런 유동화를 시키는 종류가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 있죠.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죠. 예, 요 중에 이제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하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있죠. 예, 얘네가 이제 매년 시험에 인용이 되는 거예요. 자산 유동화 제도는 이제 시험에 자주 활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산 유동화 제도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있죠. 예, 얘를 다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유동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부동산 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유동화시킨다고 보냐면 주택저당 채권만. 그래서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거기에 대한 것부터 하시죠.